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여태까지 드릴 음악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드릴 음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왜 제가 드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 갱베이의 멤버 강가 이분이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오신 게 있더라고. 이 제목이 발음하기 난이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나바딘 뒷말은 모르겠어요. 뭐 anyway 어쨌든 제가 왜 이 드릴 음악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랬냐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실 거예요. 제가 뭐 UK 드릴도 듣고, 시카고 드릴도 듣고, 뉴욕 드릴도 듣고, 태국에 있는 드릴도 듣고, 한국에 있는 드릴도 듣고, 근데 제가 즐기는 드릴의 음악들은 터프했어요. 원래 UK에서 시작된 드릴 음악은 굉장히 터프하고 남성적입니다. 그런 이모셔널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는 제이발빈의 드릴 음악도 들었거든요. 그것도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터프한 느낌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모셔널한 드릴 음악을 처음 들어요. 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장르를 아예 창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가사도 해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사랑 얘기? 약간 달콤하고 부드러운 가사들이 많아요. 이거는 내가 아는 드릴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전략을 잘 짠 거일 수도 있어요. 드릴 음악에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낸 거지, 이거는. 어쨌든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니, 아직도 저는 이게 많이 놀라요. 야, 이런 드릴이 있다고? 내가 모르는 나라에서, 내가 모르는 아티스트가 이런 이모셔널한 드릴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 귀로 들은 건 아직 그런 게 없어. 야오. 와,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아니, 흥겹고 감성적인 바이브를 표현하는 제이발빈도 이렇게는 안 했어. 이건 진짜 제 귀 기준으로는 획기적이야. 복면 쓰고 나와서 막 랩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이 비디오도 보면 몽골의 자연이 진짜 아름다워. 광활하고. 그 멜로디, 그 뒤에 나오는 백그라운드 나오는 그 피리 같은 소리 있잖아요. 이게 술 마시는 기분 들어. 이 갱베이랑 듀오 자체가 좀 음악이 독특한 거가 많아요. 제 기준에서. 그것도 되게 덤덤하고 담백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약간 적응도 안 돼. 야, 드릴비트로 러브스토리 같은 이야기로 음악을 만들 수가 있구나. 뭔가 멋스러움을 걷어내고 되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 제가 이런 랩 음악에서 이모셔널한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드릴 비트로 이렇게 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좀 많이 놀라운데. 제가 아는 드릴 비디오의 모습은 UK로 가면 복면을 쓰고 나이키 트레이닝 세트를 위아래로 입고 시커먼 옷
세일, 나이키 트레이닝 세트를 위아래로 입거나 그레이색을 입고 뒤에 갱들과 함께 막 뽀뽀뽀뽀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터프한 느낌을 많이 보여줬어요. 심지어 오리지널리티 있는 드림 뮤직비디오에는 여자 배우도 안 나와요. 그냥 남성들의 어떤 강인한 모습? 되게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모셔널한 음악을, 랩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한국에서 한때 힙합의 과도기 같은 시절에 유행했던 음악들이 발라드 같은 음악에다가 래퍼들이 막 사랑 얘기하는 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힙합 커뮤니티도 그랬고 뭐 저도 그랬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을 만들면은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것 때문에 상업적인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래퍼들이 그런 움직임을 한 것이었거든요. 물론 그들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이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곡은 이모셔널한데 그 바탕에 드릴비트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라면 나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좀 되게 신기했어요. 제이발빈도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안 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너무 놀랍다. 아니면 내가 이런 감성적인 드릴이 있다는 거를 몰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난 처음 들었으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진짜 뭐 멋스러운 걸 다 걷어내고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노래 부르는 게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어. 예, 이 곡에서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